more trapdoor. I'm at the end of the road. They told me that there's light to see for sure, but it's just getting darker and darker. I'm losing the light, but it doesn't even matter anymore. Because 없이는 안 될 거라고 나는 다음 세계에서도 B2B 이면식의 야간 작업실. 야간 연주실.
와. 아이고 아이고. 네, 오늘도 멋진 라이브로 월요일에 네. 야간 작업실 시작해봤습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라이브를 들려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드럼의 장원영 씨. 와. 고원영, 고원영, 고원영. 네, 안녕하세요. 드럼의 장원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기타의 디에이드의 균현 씨. 와, 감미롭다. 네, 디에이드의 김균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자, 건반의 동민 씨. 우와. 잘생겼다. 피아노 김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베이스의 김혜찬 님입니다. 네. 예. 멋있어요,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베이스 김혜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우 씨가 다른 스케줄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그 빈 자리를 혜찬 씨가 아주 단단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자, 혜찬 씨, 네, 우리 밴드 또 다른 분들이랑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네. 어떤 음악 하셨고 또 어떤 연주 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제일 옆에 있는 그 디에이드에서 밴드 마스터로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뭐 나머지 분들도 다. 연주 씬에서 이렇게 네. 만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또 저 학교 후배고. 네, 네. 맞습니다. 오, 진짜요? 네, 학교 후배인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렇게 뒷모습만 봤다고. 아~ 네. 그래요. 비투비 선배님이 이러면서. 네. 그리고 저희 노래 어떤 노래 녹음해 주셨었죠? 일단 울어도 돼. 울어도 돼. 네. 네. 하고 About time? About tim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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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종우 씨의 빈자리를 단단하게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보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네, K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여기. 네, 케이씨가 네. 네,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분위기 자체가 그동안에 저희 야간 연주실 분위기랑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네. 뭔가 되게 러블리하고 뭔가 핑크빛 느낌이 나는 것 듯한 네,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네, 자. 활약하겠습니다. 자, K 공주님 드디어 야작실 입장님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 듣는 순간 천국에 도착해서 천사와 하이파이브 하게 만드는 천상의 목소리 K님이 야작실에 네. 오시다니요. 네. 실화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 K님 노래 무조건 다 들어보셔야 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네,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왔네요, 케이가. 네. 오늘 야간 작업실에 처음 와주셨는데요. 맞아요. 네. 어때요, 솔로 가수 이제 네. K로 야간 작업실 놀러 온 소감이 어떠신지? 사실 네. 네이버 나우도 진짜 단체로 러블리즈 단체로만 네네. 와보고 이렇게 솔로로는 처음 와봐서 네. 지금 이 공간이 되게 꿈만 같고 지금 꿈속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오늘 되게 재밌게 잘 선배님과 놀다 갈 예정입니다. 네. 그 예전에 나우 오셨을 때랑 되게 분위기가 다르죠? 네, 확실히 네. 더 뭔가 이런 분위기도 진짜 우주 속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네. 진짜 여기 환상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지난 8월 20일에 네. 솔로로 또 첫 단독 팬미팅을 네, 하셨다고 팬미팅을 네. 끝내고 네. 네, 어땠어요? 이제 혼자서 그 큰 무대를 공연을 네. 꽉 채우는 게 또 어려운데 쉽지 맞아요. 않았을 텐데 어떤 점이 좀 어려웠고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려웠던 점은 이제 네. 항상 8명이서 토크를 하다가 네. 이제 혼자서 토크를 하려다 보니까 네. 되게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제가 말 주변이 사실 없어서. 그래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네. 점점 이제 분위기가 풀리고 저도 긴장이 풀리면은 되게
제 업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콘서트 현장처럼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서 진짜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두 번째 단독 팬미팅을 하면 네. 좋지 않을까. 아, 뭐 기회가 무조건 있겠죠. 네,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또 K님 또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맞아, 진짜 오랜만에 네. 뵈요. 저희가 그 방금 불렀던 네. 네, 아이고라는 노래 나왔을 네. 때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디얼러브 이제 활동했을 때 같이 또 겹쳤어가지고 그때 라디오 네, 같이 나갔었는데 같이 네, 정소민의 네. 영스트리트에서 맞아요. 게스트로 나와서 뭐 노래 부르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제가 호스트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네. 한자업실에 오셨네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니, 궁금해요. 저는 INTP예요. INTP. 네. 비요 저랑 많이 다르네요. 저는 보세요, 보세요. 저는 ENFJ인데 M만 같네요. 네. 네. ENFJ 있으신 분 없어요? 저요. 어 진짜요? 어 맞네. 저도요. ENFJ가 되게 네. 착하거든요. 그래. 네, 저희 동민 씨도 인팁이고 혹시 혜찬 아, 씨는 뭐예요? 전 인프피. 인프피. 어, 여기 다 좋은 분들만 모였네요. 네, 어쩐지 안 좋은 MBTI는 뭐시고요? 나머지. 자, 이가 오셔서 네. 이가 오셔서 오늘 뭔가 분위기가 더 아하. 활기차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만난 밴드 네. 여러분과 또 함께 합을 맞추면서 야간 연주실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야간 연주실 네. 팀과 함께 합을 맞췄는데 어땠어요? 오늘 네. 처음 봤는데 네. 뭔가 되게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느낌? 같이 리허설 하는데도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리허설을 마쳤거든요. 네네. 그래서 벌써 좀 친해진 기분이었는데 역시나 ENFJ가 많았다. 역시나 네. MBTI는 네.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같은 MBTI가 두 분이나 계셔서 네. 네. 제일 챙겨줬어요 많이. 네. 아 그랬어요? 네. 역시 ENFJ. 아, 근데 너무 너무 잘 맞는 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다들 너무 네. 잘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자, 너무 잘하죠, 우리 팀. 짱이에요. 자, 오늘 야간 연주실 문 열면서 불러주신 노래는 솔로 앨범 네. 곡이었죠. 타이틀, 네, 타이틀, 네, 타이틀 아이고였습니다. 네, 네. 그 아이고 이게 아니라 아이. 네, 나는 네, 간다. 나는 간다. 네. 네. 이 앨범 아닙니다. 곡들이. 명곡이거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K야 님도 K솔로 앨범에 있는 노래 매일매일 600번씩 듣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어머머. 맑고 청아한 K라이브 네. 오늘 들을 수 있는 거겠죠? 당연하죠. 네, 그렇다면 네. 저는 종이달 이게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K야 님을 위해서 네. 제가 또 오랜만에 진짜 이 곡은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는 네네. 거거든요. 오직 야간 작업실을 위해서 네, 아니 와우. 저희 네. 공간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또 잘 어울려서 네, 우주랑 맞아요. 또 어울리는 네.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K야 님을 위해서 종이달 네.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좀 곡 소개 좀 짧게 해주세요. 아, 네. 이 종이달은 제 수록곡 중에서 제일 리듬감이 있고 네네. 이 곡이 유독 제일 리듬감이 있어서 네. 제가 그 안무도 퍼포먼스도 있는 곡이에요. 네네. 근데 또 이렇게 밴드 라이브로 들으시면 또 다른 매력이 살 곡이라서 지금 딱 날씨와 지금 이 시간에 들으시면 너무 좋은 곡이니까요. 종이달 많이 사랑해주세요. 곡 소개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또박 네. 또박 이 노래가 그 아이고 활동했을 네. 때 후속곡으로 네. 무대 그 무대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 노래 일단 한번 저희 들어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한번 들어보고, 네, 들어보고. 미쳤어. 아, 지금 들어보는 거야? 네, 듣는 타입. 네, 제가 들어봐야 이게 그렇죠, 그렇죠. 멈춰버렸어 밤하늘 아래서 반짝거리는 널 본 난 두 손을 뻗어 살며시 품에 넣어 I love 귓가에 살랑살랑 불어온 바람 입술 사이로 스며든 몰라 속삭일래 더 투명하게 보였니까 달빛이 비출 때
느껴진 찰나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씨의 종이달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파이팅. 드릴게요. 원투 쓰리 포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원, 투, 쓰리. It's just the midnight under the moonlight. Look up the starlight. 순간 멈춰버렸어 밤하늘 아래서 반짝거리는 널 본 난 두 손을 뻗어 살며시 품에 널 안아 귓가에 살랑살랑 불어온 바람 입술 사이로 스며듬을 날 조심조심 가까워질래 둘만 알 수 있게 속삭일래 더 투명하게 보여 네가 빛이 비출 때 그 아래 You and I and I 더 깊이 깊이 날 너의 색깔로 물들여줘 조금 더 hold me hold me now 내 맘을 채워줘 It's just the midnight under the moonlight Look up the starlight 살짝 스치는 raindrop 손끝에 피어나 starlight 어깨 위 살랑 일렁인 moonlight 내 몸짓을 따라 펼쳐진 찰나 살금살금 날아와 줄래 둘만 알 수 있는 이 시간에 더 투명하게 보여 네가 달빛이 비출 때 그 아래 you and I and I 깊이 날 너의 색깔로 물들여줘 은은하게 더 조금 더 hold me hold me now 내 맘을 채워줘 어김없이 아침이면 저 달빛은 사라지겠지 아득히 흩어지는 넌 종이달처럼 꿈에 속 깨어나 남은 너의 온기를 느껴 난 너를 기다려 또 투명하게 보여줄래 달빛이 비추면 그 아래 You and I 더 깊이 깊이 날 너의 색깔로 물들여줘 은은하게 더 조금 더 Hold me hold me now 시간을 잡아줘 It's just the Under the moonlight Look up the starlight Yeah 와 네. 아니 그냥 음원이랑 똑같은데요? 아 네. 진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 노래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떨린다요 아유, 아니 뭐 흔들림이 없어요 네. 떨린다요 떨린다요 해찬 씨도 베이스 좋네요 너무 네. 잘했어 굿 잘 들었습니다 나이스 자 김정면님께서 네. 새벽에 듣는 종이달은 못 참지 아~ 칼바람님은 K 노래는 라이브로 들어야 되네 라고 아이고 하시고 카링님은 아니 목소리가 달빛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오, 되게 진짜 되게 맞는 말 같다 아, 진짜요? 달빛 같다 그런 아유, 말 감사합니다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저희 실시간으로 신청곡이나 뭐 이것저것 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는지 다들 아시죠? 네. 자,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나 뭐 신청곡 이것저것 다 샵 711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네,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아서 닉네임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네요. 지금 실시간 네. 신청곡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만 기다린 러블리너스님께서 나 또 K 자랑스러워 눈물 나네. 아이고, 진짜 라이브 아티스트 이쯤에서 전 국민 떼창 가는 곡 아츄 한번 가능할까요? 네,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 그라고 하셨습니다. 아츄 혼자서. 네. 예. 이거 진짜 다 모두가 아는 곡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정말 이 곡으로 러블리즈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쵸, 곡이라서 네.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아츄를 정말 좋아해요. 노래 너무 좋아요. 네, 가사도 네. 너무 예쁘고. 네, 자 이거 한번 네. 일단 들어보면서 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와우. 오.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난 생겼어. 아직 요리는 잘 못하지만 나 연습하고 있어요. 나 그대 위해 몰래 감춰놓은 애교도 있는걸. 매일 지루하지 않게 웃게 해줄 텐데. 네, 여러분 괜찮아요? 네. 실시간으로 자. 바로 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다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화려하네요. 그쵸. 네. 어려울 텐데 와. 앞에 돼요? 앞에 네. 반주가 너무 와. 아 그리고 이 노래가 어쨌든 그룹 다 같이 네. 했던 곡인데 8명이서 부르던 네. 곡인데 한번 혼자서 더 애교 있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애교 담당이시니까. 네, 제가 애교 담당이에요. 네. 자 그러면 네. 네, 케이씨 혼자 부르는 아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다 해? 가자. 가야죠. 인트로가 매력이. 보여줘. 가자. 틀림 다시 해.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 틀려도 돼. 틀려도 자존심 한번 긁렸어. 네. 갑니다. 기대합니다. 나 혼자 해? 렛츠 고. 1 2 3 4. 누가 안 도와줘? 어떻게? 슬퍼. 우와!
어.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신나요. 건반 최고였어요. 앵콜, 앵콜, 앵콜. 와 최고 최고. 아, 드럼도 아추 하고 그 딱 심벌 치는 게 너무 좋네. 어, 최고 네. 최고.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자 아영이님께서 K 혼자 부른 거 아니고 네. 어 5천만이 아작시 시청자들이 같이 부름요. 좋다 네. 좋다. 진짜 이 노래는 무조건 속으로라도 부를 수밖에 없는 곡인 것 같아요. 내적으로도. 네. 네. 송송님은 아 이 밴드 대박이다라고 하시고. 토토로님이 요정이 노래하는 것도 아마. 보고 세상 너무 좋아졌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어 그림님은 어 근데 케이님이 아추 같이 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라고. 네. 아니 네. 이 부분 그러면 다 같이 어떻게 어, 진짜요? 하면서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연주하면서 네. 가능해요? 어 진짜?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아 어, 근데 아까 한 거 같은데 아까나. 어, 맞아요. 뭔가 들리긴 했어. 어, 나 아까 한 거 같은데? 좀, 네. 아무도 안 했어요. 안 했어? 아무도 안 했길래 저도 안 했는데. 어 네. 같이 해주세요. 네. 다 같이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너는 내 맘 모르지. 내 맘 모르지. 어, 네. 네. 자 각각게요. 갑니다. 어디, 어디부터 해? 거기. 너는 내 맘. 네. 네. 원, 투, 쓰리.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추! 예, 예. 아추. 와, 콘서트 현장 같아요. 진짜. 네. 어, 감사합니다. 아추 대박. 네. 아, 좋습니다. 아유. 어, 실시간으로. 아이고, 아이고. 네. 웃음 소리가 너무 좋네. 좋다, 좋다. 네. 어, 근데 또 진짜 밴드 라이브로 들으니까 또 확실히 네, 네. 더 신나는 것 같아요. 훨씬 신나는 것 같아요. 네. 와, 오늘 잠 안 올 것 같아. 너무 좋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번에 균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어, 나만 아는 비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 제가 케이님 노래를 들으면서 항상 네. 생각했던 건데요. 뭔데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케이님 목소리랑 노래 감성이랑 완전 찰떡인 것 같은데 어, 제발 저와 이 노래를 이 노래 커버 원하는 수많은 팬들을 위해서 야작실에서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아, 또 미터 더 있네요. 또 있다, 또 있다. 그럼 하루에 100번, 1000번도 들을 자신 완전 있습니다. 부디 식스트님, 케이님, 야간 작업실 제작진분들께 저의 간곡한 외침이 들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 간곡한 외침이 어, 그러네요.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네, 들렸어요. 네. 네. 아,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 넬 선배님 노래를 네. 정말 자주 듣는데 어, 이 네. 노래는 정말 그냥 듣기만 해도 울컥하는 것 같아요. 어, 가사가 네네,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되게. 어, 뭐 그러면 이 노래 뭐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뭐 불러본 적도 있고 해요? 집에서 혼자서 그냥 정말 어. 방 안에서 네. 많이 듣고 많이 불렀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해보는 건 처음이라 지금 좀 떨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이 노래 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번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방 안에서 불렀던 그 실력을 네. 야간 직업실에서 한번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이렇게 불러보시면 네. 어, 이 노래 나랑 어울리네 뭐 그런 느낌 오셨을 것 같은데 아, 좀, 네, 촉이 오더라고요. 자, 그럼 저희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네. 또 맞춰볼게요. 예. 아직도 EP로 나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나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전나귀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되셨나요? 키를 아직도 아직도 어, 네, 요 키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소리를 듣고 네. 좋습니다. 오, 아직도만 했는데 뭔가 딱 어울리는 네. 것 같은 느낌이. 아이고. 네. 자 그러면 네. 케이시가 부르는 기억을 걷는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편하게.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곳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 지금도 여기까지 예. 네 어, 아쉽다 아쉽다 아유, 아 아쉽다 네 어. 어 진짜 잘 어울린다. 네. 다음에 더 연습해서 왕곡으로. 아니 뭐 연습할 필요가 있나요? 네. 그냥 불러도 잘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어 그러면은 이어서 아, 아니, 이 노래를 아시는 것 같은데. 아 알죠. 알... 어 그럼 아니 아닙니다. 케이시의 현상의 목소리로 아, 예. 딱 끝내는 게 아, 네. 아쉽다, 제일 아쉽다. 좋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자. 예예. 예. 네. 야간 작업실을 하고 거절하는 방법을 아, 네, 배우고 있어요. 그쵸, 네. 그쵸. 아니 왜냐면 케이 씨가 너무 잘했어서 제가 이렇게 너무 깨끗한 걸 제가 더럽히고 싶어요. 아, 예, 예. 자 블랙 로즈님께서 첫, 네. 첫 소절에 눈물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어 감자 옹시미님은 내 기억 내 시간에는 온통 K가 있어. 아, 어 너무 말 너무 센스 있다. 예. 센스 있다. 네, 어 근데 너무 말이 네. 센스인데 닉네임이 감자옹심. 옹심인데 안 어울리게. 네, 네, 어 역시 잘 어울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케이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김케이 음색 돌아버려 케이 노래의 진심인 러블리너스 중 한 명입니다. 여러 콘서트, 팬미팅, 뮤지컬에서 케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고 당연히 모든 노래가 다 완벽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예전에 콘서트에서 했던 백예린님의 우주를 건너를 들었을 때랍니다. 그때 백댄서분들이랑 함께 춤까지 추면서 불렀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레전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야작실 나온다고 해서 이 곡이 생각나서 바로 사연 보냈는데 혹시 이 노래 야작실에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콘서트에서 불러보고 싶은 곡도 있는지 궁금해요. 오, 이 노래를 콘서트 때 하셨군요. 네. 기억나세요?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네. 와, 센스. 네. 러블리즈 콘서트 때 이제 개인 무대로 이 곡을 이제 댄서분들과 함께 퍼포먼스로 오. 했었는데 이 곡은 제가 원래부터 제가 백예린님을 너무 좋아하기도 네네. 하고 이 멜로디가 너무 제 취향에 오. 잘 맞았고 가사도 제가 정말 어디를 걷고 건너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우리 김케이 음색 돌아버려님을 위해서 라이브로 지금 바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예, 예. 아니 이번에 또 하셨던 콘서트 때는 네. 어떤 곡 부르셨어요? 이번에는 첫 단독 팬미팅이다 보니까 네. 제 노래로만 오직 케이 아, 노래로만 커버곡은 안 했었고 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 또 뭐 단독 팬미팅이나 콘서트 같은 거 하시면 네. 뭐 해보고 싶은 노래나 네, 그런 거 저는 B2B의
너를 그리워하다 이런 노래도 네. 해보고 어, 싶고 비투비 네. 선배님 노래도 하고 싶고 어, 네. 그 제가 보아 선배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아틀란티스 소녀 무대를 정말 보아 선배님과 찰떡 똑같이 네. 정말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네네. 이제 한번 나이가 또 그때와 또 다른 감성이 나오니까 어. 한번 더 고글을 쓰고 아틀란티스 소녀를 해보고 싶어요. 어, 네. 좋습니다. 나중에 뭐 다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기대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또 야간 작업실이랑 잘 어울리는 우주를 건너 네, 우주를 네. 이 노래 한번 저희 들어보면서 어. 한번 또 맞춰볼게요. 예.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씨 오늘 바쁘네요. 그러게요. 네. 제일 와. 네. 그냥 하시죠. 좋습니다. 바로. 자, 그러면 네. K 씨가 부르는 우주를 건너 들어보겠습니다. 건너. 또 하나 둘 셋 해 주시겠죠? 어. 네. 네, 해 주세요. 넣어 드립니다. 네. 피아노 인트로 먼저 하고. 아, 듣고. 네. 네. 그래 마음이 준비가 돼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나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나 여기서 두 팔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I'm waiting for you now Ay, ay Baby, I need you now Ay, ay I'm waiting for you now Ay, ay Baby, I need you now 와 파운드 넣어주셨어요 네, 와, 아, 감사합니다 좋다 와, 좋다, 좋다 이 노래 야작실이랑 찰떡인데요. 잘 어울린다. 네, 네 우주를 건너.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오늘 네. 곡들이 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현님께서 네. 아까 달빛으로 달나라 들렸다가 이제는 우주를 건너네라고 하시고 네. 세희님은 이거는 진심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뭘까? 그런 음색으로 살면 기분이 어때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다고 네. 하십니다. 네 그리고 서경희님께서 오늘 K님이랑 밴드분들 처음 본다고 네. 하지 않음요? 맞음요. 네. 네. 맞음요. 처음 본요. 네. 아 근데 진짜 잘 맞는데요. 네, 벌써 친해집요. 네. 네.
저 사실 처음 안 봬요. 아, 그랬나? 네, 저희 한 8, 언제 봤어요? 8, 9년 전에 데뷔하시기 전에 봤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어디서 봤어요? 차비 같았어가지고 저희가. 아, 그랬음요. 네. 몰랐음요. 아, 진짜. 예전에 라디오에서 네. 그 박정아 선배님이 하는 라디오에서 네. 저희 통화 연결됐었어요 한번. 진짜요? 네, 저희 어쿠스틱 콜라보 시절 때. 아, 진짜 네, 인연이구나. 네, 그래서. 네. 아.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따 사진 한번 찍읍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네. 자, 인연. 네, 발음 주의. 네, 발음 주의. 네. 인연. 네. 자, 네. 아 제가 또 균연이어서 또 아, 이것도 그러네. 잘 넘어가야 됩니다. 어, 라임 좋네. 인연. 인연. 자, 어 그리고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예. 소속사 콘서트가 아, 있다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팜트리 아일랜드 첫 번째 갈라 콘서트. 어, 네. 이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에서 네. 처음으로 하는 회사 콘서트인데 네. 이제 뮤지컬 넘버들로만 오. 가득 담아서 만든 갈라쇼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밴드 합주도 준비하고 있고 네. 열심히 넘버들을 잘 연습하고 오, 있습니다. 엄청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그동안의 공연이랑은. 네, 또 가요 발성과 또 뮤지컬 발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좀 더 또 파워풀한 K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아니 조금 어떻게 야간 작업실에서만 줄 수 있는 스포 같은 거 없을까요? 아, 스포. 네. 어, 스포라. 네. 어, 저희 회사 매니저님이 안 보고 계실 거라 믿고 그러면 스포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거 정말 비밀인데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진짜 말씀하시면 진짜 비밀로 안 하겠습니다. 되는데 어, 아마 K가 넘버를 이제 각색을 해서 부를 예정인데요. 오. 이제 다른 배우분들과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네. 넘버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오, 좋습니다. 네. 무서워서 더 이상 스포를 못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서 에이, 지금 보고 뭐 괜찮습니다. 계시거든요. 네. 네. 또 스포를 해줘야 또, 또 보러 또 많이 오시니까. 네. 좋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또 티켓팅 해서 네. 같이 다 즐겨주시면. 보러 오세요. 아 저희요? 네, 네. 시간 되는 날 알려주시면 오, 너무 초대. 좋습니다. 아, 정말 너무 네. 좋습니다. 무조건 대박인데?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어 예예. 예. 아 저도 영광입니다. ENFJ 무조건 무조건. 자 초대해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원영 씨, 원영 씨가 영광이니까 네. 다음 사연 어떻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캔디 젤리 러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출퇴근송은 K님의 노래가 책임지고 있는데 K님이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뭔가요? K님이 찐으로 즐겨 듣는 노래 중에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과 겹치는 곡이 있을지 궁금해요. 그리고 노래 들으실 때 꽂히면 그 노래만 듣는 편인지 아니면 다양하게 여러 곡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좀 꽂히면 하나만 듣나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개를 어, 네. 제가 사실 음식도 하나에 빠지면 네. 그것만 먹고 제가 오. 족발을 진짜 좋아해요. 네. 혹시 서울 3대 족발 아세요? 뭐 성수 족발이랑 맞아요. 네. 두 번째 시청에 시청에 아, 있는 네. 거 그거네. 오양 족발. 네, 맞아, 맞아. 그리고 세 번째는 양재동의 영동 족발이라는 곳인데 아, 맞아. 그렇게 저는 뭐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먹고 어. 노래도 하나만 빠지면은 그것만 듣는 요즘은 뭐 성향. 족발에 빠지신 거예요? 먹는 거는? 맞아요. 족발에 아. 제가 우유를 같이 먹거든요. 아, 맞아요. 우유 네, 좋아하시죠. 흰우유를 좋아해서 네. 족발에 우유. 네. 그러면 그 우유? 3대 족발 중에 K씨가 네.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예요? 최애는 네. 어, 최애는 시청의 오양 족발인데 그 집이 유별나게 네. 새우젓이 없어요. 오. 새우젓이 없고 특제 양배추와 그 마늘 소스를 오, 같이 먹는데 오, 그게 네. 또 별미예요. 오, 그렇군요. 네, 한번 네. 꼭 한번 가보세요. 자 그러면 어, 족발은 네. 네, 족발이 사장님 빠지셨죠. 많이 좋아하시겠는데 네. 사장님도 저 아셔가지고 아, 네, 자주 가서 어, 아니 네. 그럼 K씨가 요즘 빠진 노래 아, 네. 제가 항상 좀 가요 위주로 많이 노래를 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장르에 좀 국한돼 있다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들어서 요새는 좀 팝도 좀 많이 들어보려고 좀 공부도 하는데 요새 좀 아리아나 그란데 네. 좀 빠져가지고 오.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많이 듣고 있어요. 오 아리아나 그란데. 네. 그리디도 많이 듣고. 네. 그리디. 아, 네. 그리디. 네. 네. 프라블럼도 많이 듣고 좀 신나는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네. 노래 들으실 때 뭐 멜로디에 좀 집중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가사를 좀 보는 편인가요? 저는 좀 가사에 되게 많이 가사. 이입해서 오. 저 제가 노래할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다 오, 보니까 네네. 그 가사에 빠지면 저도 모르게 그 노래에 감정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 제 이야기 같은 곡들이 있잖아요. 또 네네. 그런 곡들에도 애정이 가게 돼서 좀 가사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캔디 젤리 러브님께서 이제 네. 플레이리스트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뭐 케이시 플레이리스트 중에 영원히 빠지지 않는 뮤지션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롤모델인 보아 네. 선배님 곡은 항상 제 리스트에 있는 것 같아요. 보아 선배님. 네. 아니, 보아 선배님 아까 얘기했던 아틀란티스 소녀도 하셨었고 네. 뭐 다 안 하셨던 곡들 중에서 또 어떻게 야간 작업실을 위해서 한 곡 해주시면 어떨까? 아, 또 그래서 또 준비를 또 했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정말 애정하는 곡인데 곡을 또 소개하면 될까요? 아, 네네. 네 보아 선배님의 Who Are You라는 곡인데 이제 개코 선배님께서 피처링한 곡인데 네. 오늘은 K 목소리만으로 이 Who Are You를 가득 채워볼 예정인데요. 그리고 우리 밴드 분들의 또 사운드까지 합쳐지면 Who Are You가 정말 대박일 겁니다. 자 그러면 Who Are You 이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예. It's running to you. 네, 너무 좋아요. Every second getting close to you. My heart is running to you. It's getting close to you. It's getting close. 첫눈에 느낌이 왔단 말이야. 기다려온 type of boy. 뭔가 그려놓은 듯한 외모 말 좀 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 하지만 꼬인 듯한 거리 날 어지럽혀. 그대가 흔들어 다가오면 왠지 불안해져. 너무 빠른 선택은 아닌가. 내가 물러나면 왠지 눌러질 것만 같은데 어쩌나 널 잡아야 하나. Who are you, stranger? Can't stop thinking of you. 잡힐 듯 사라지는 엄청 빠른데요 노래? 네, 네. 노래가 아주 리듬이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네, 저 혹시 노력이 좋네. 이거 저 이거 네. 혹시 한 번만 드세요, 따주실 분이나 네, 감사합니다. 네. 물병 논쟁인데 네, 감사합니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K씨가 부르는 Who Are You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니 너? 하나 둘 셋 네. 해주시나요?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갑니다. 예. 하나, 둘, 셋. My heart is running to you. Every step getting close to you. My heart is running to you. 첫눈에 느낌이 왔단 말야. 기다려온 type of boy. 뭔가 그려놓은 듯한 외모 말투 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꼬인 듯한 골이 날 어지럽혀. 그대가 한 걸음 다가오면 왠지 불안해져. 너무 빠른 선택은 아닌 걸까. 내가 물러나면 왠지 널 놓칠 것만 같은데 어쩌나 널 잡아야 하나. Who are you, stranger? Can't stop thinking of you. 잡힐 듯 사라지는 모래같이 항상 그래. People say that love is all the same. 특별한 너답고 없는 나. Who are you? My heart is running to you. Every step getting close to you. So please don't run away. Take my hand. My heart is running to you. Every step getting close to you. So please don't run away. Take my hand. 예, 여기까지입니다. 와. 아이 신나. 네,
어, 확실히 그 보아 선배님이 롤모델이라서 그런지 네. 네,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어, 맞아요. 네. 그 제일 신나게 부른 것 같아 이 곡을. 아, 이 곡을. 네. 이 곡이 K씨가 몇 살 때쯤인가요? 이 곡이 제가 데뷔하고 나서긴 한데 아마 한 제가 아추후 부를 때쯤이었던 아, 것 같아요. 네. 올리원 그쯤이었나? 그 전인가? 그 수록곡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네. 아니요. 저도 헷갈리네요. 어, 올리원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올리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올리원도 생각이 진짜 났어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레이시아님이 어, 이 박자감 뭐야 아. 라고 하시고 민정님은 다른 결의 보아님이 왔다 간 느낌이에요. 케이치님은 아니 이게 머선. 이게 머선 내리고. 어, 자, 어, 너무 네. 좋습니다. 저희 네. 실시간 신청곡이 또 있습니다. 어, 진짜요? 무슨 네. 곡일까요? 자, 어, 닉네임이 어, 내 눈물이 보이니 님께서 아까 K 언니가 네. 아추 부르는 거 보고 아직도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 러블리너스예요. 아이고. 이 시간에 진짜 찰떡인 곡, 아련하게 기억 조작 가능한 네. 노래 네. 어제처럼 굿나잇, 굿나잇. 네, 가능할까요? 네, 제 자장가로 영원히 쓸게요라고 네. 어, 신청곡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클로버 님께서는 네. 보아님 나왔으면 왠지 태연님도 나와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태연님 노래와 K의 만남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게 뭐 태연님 노래도 좋고 뭐 네. 아까 그 곡도 어제처럼 좋고 네, 어제처럼 군나 러블리즈 곡도 네. 아, 다 해야죠. 다 해드려야죠 오늘. 네, 일단 영원히 쓰신다는데 뭐 어떤 곡부터 하실까요? 그러면 저희 러블리즈 노래를 마지막에 하고 오, 예, 예. 태연 선배님 노래 중에 제 What Do I Call You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를 먼저 좀 에피타이저처럼 아, 오늘 러블리너스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물 다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태연 선배님의 What do I call you? 이 노래 먼저 들어볼게요. Yeah. Hello, I'm a stranger. 남은 건 별로 없어. Memories. 안녕이라 했는데 왜 넌 내 옆에 있어? 그대로. 어색했던 공기에 웃음이 났어. 왜 너무 가까웠던 내 것이었던 my honey, my daisy. What do I call you? 남이잖아 별일 없던 척 말을 거나 그렇게 꼬겨 안았는데 So what do I call you now? What do I call you? 이럴 땐 이름이 역시 자, 계속 반복인 것 같으니까 자 한번 어, 이 노래도 기대가 됩니다. What do I call you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규현이가 네 마디 하고 하나 둘 셋 갑니다. 예. 예스. 넣어주세요, 네. 예스. 난 stranger 남은 건 별로 없어 memories 안녕이라 했는데 왜 넌 내 옆에 있어 그대로 어색했던 공기에 웃음이 났어 왜 너무 가까웠던 내 것이었던 my honey my daisy what do I call you 남이잖아 별일 없던 척 말을 건나 그렇게 꺾여 안았는데 So what do I call you now? What do I call you? 이럴 때엔 이름이 역시 무난할까 내 연인이었던 my honey, my daisy, my only So what do I call you now? 아이고 아쉽다요 더 부르시네 어 좋습니다 어, 이게 또 리드미컬한 걸 엄청 잘하시네요. 좋아요 네. 이런 것들. 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좀 아쉽긴 하지만 또 다음 곡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네, 네. 맞아요. 자 일단 댓글 보겠습니다. 다이아님께서 오늘 알게 된 점 K는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라고. 뭐 그러게요. 진짜 뭐 발라드, 아. 뭐 댄스, 또 뮤지컬까지 하시고. 네. 네. 다 씹어 먹겠습니다. 아웅, 다 씹어 먹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그러면 아까 네, 어제처럼 네. 굿나잇 이거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네. 러블리즈의 아이고.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가서 가시죠. 하나 둘 셋 또 해주시죠. 네. 빠질 수 없는 하나 둘 셋. 이거 떨린다 이건데. 노래 네.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인트로가 있긴 한데. 아 인트로 가시죠. 네 그냥, 인트로 가고 하나 둘 셋. 그럼 뭐 적당히 하시다가. 네. 원투 쓰리포 주세요. 네. 국민 씨가 주세요. 원투 쓰리포. 아 갑니다. 네. 할 수 있다. 네. 인트로 끝나니까 부르고 싶을 때 부르시면 됩니다. 네. 예스 예스. 아 너무 좋다. 원투 쓰리. 내일부터 못 보면 너는 아무렇지 않을 거니 안녕이란 말로만 잠시 운 거 매일 너의 목소린 내게 습관보다 무서운데 너 혼자서 준비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 화를 내면 정말로 끝일 거 즉흥으로 하는데 다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엄청나다. 자 드러머입니다님께서 좋아서 눈물이 나는 사람 드러머입니다. 저라고 하시고 아프님은 이 높은 노래를 혼자서 점점 대박. 네, 높긴 했어요. 네. 높긴 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피수님은 눈물이 나요. 댕조하라고 댕조하. 하셨습니다. 댕댕조하. 네. 댕조하가 뭐예요? 너무 좋아 이런 멍조하? 느낌인 것 같은데. 아, 댕. 강아지. 아, 댕. 아무도 모르네. 그런 것 같. 아, 정말 좋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 듣는데. 네. 네. 영어가 좋았습니다. 자, 또 마지막 곡으로 또 네. 이렇게 굿나잇 해주니까 또 좋네요. 네. 네. 뭔가 딱 끝인사를 하는 느낌. 그러니까요. 네. 네. 또 이렇게 케이씨의 멋진 라이브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되군요. 네.
자, 이렇게 동민 씨, 원영 씨, 균현 씨, 그리고 네. 또 처음 와주신 해찬 씨, 네. 그리고 또 행복한 라이브 들려주신 K님과 네. 함께 했는데요. 네,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네. 댕 좋았습니다. 아, 네. 너무 네, 댕 좋았다. 아, 댕 좋았다. 네, 케이님 어떠셨어요? 와, 진짜 저도 오랜만에 네이버 나우에 나와서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케이를 이끌어 주셔서 저도 편하게 노래도 부르고 정말 카페에서 수다 떨듯이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꼭 저희 갈라쇼 꼭 보러 오세요. 아, 네. 오늘 너무 댕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댕. 자, 해찬 씨 오늘 네. 네, 이렇게 함께 처음으로 합을 맞춰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도 영상에서만 많이 봤는데 이 공간에 있으니까 뭐 좀 감격스러운 것도 있고 너무 신기하고 그쵸, 그쵸.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아찔한 상황들도 많은데 아, 전혀 없습니다. 너무 너무 미안한데 너만 알아. 네, 이렇게 또 음악의 재미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느끼는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또 기회 됐을 때 또 종종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언제든지. 자,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자 그리고 균현 씨. 아. 진짜요? 네. 우와. 네, 생일 맞아요. 한번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규현 생일 축하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축축축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생일을 또 이렇게 야간 작업실에서 그러니까요. 딱 생일 시작할 때 이렇게 저희가 함께하게 됐어요. 12시 넘어서 오늘이구나.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완전 축하해.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필 오늘 생일인데 다은 씨는 또 안 와주시고. 아.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두 배로 축하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케이 씨가 생일 축하 노래를 또 함께 불러줬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두 배가 두 배가 뭐예요? 네. 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나이스. 네. 나이스. 자 진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또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희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야간 연주실에 빅톤의 승식 씨가 와주실 예정이고요. 또 그때 또 어떤 합주가 있을지, 어떤 곡으로 또 재밌게 라이브를 들려드릴지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K님의 Dreaming 들으면서. 다섯 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땡. 땡. 살며시 다가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봐. 바람처럼 잡힐 듯한 마음 한구석 작은 섬 안에 숨 쉬고 있는 사라질 것만 같은 어린 내 맘속 비밀 한 방울 떨어진 내게 와줄래 그렇게 오면 돼 지친 내게 담비가 되어
B2B 이면식의 야간 작업실. 사진에 대한 잡생각. 야간 작업실 덕분에 울 현식이 사진 원 없이 보는 중.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이 좋아요 하나란 걸 너는 알까? 사진 속 젊은 우리 엄마 모습은 언제 봐도 마음이 찡하다. 이번 주 잡생각 주제는 사진입니다. 네, 한번 기록해 볼게요. 사진. 자, 처음에는 야간 작업실 덕분에 네 야작실 현식의 사진 네 원 없이 보신다고 네 제가 사진을 잘 안 찍는데 그쵸 야간 작업실을 통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10장을 보여드리네요. 네 찍을 때마다 참 어려워요. 그래도 뭐 잘 찍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좋아요. 자, 이 뜻은 그러면 SNS에서 좋아요를 누른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좋아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말로 할 수 없어서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게 최선의 표현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짝사랑 하시는 건가요? 혹시? 짝사랑인가? 어쨌든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상대방은 거기까지는 모르고 좋아요를 잘 눌러주는 사람으로 알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누군가는 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가끔 뭐 실수로 뭐 자다가 눌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젊은 우리 엄마 모습이 마음이 찡하다고. 네. 맞아요. 저도 엄마 아빠 젊으셨을 때 사진을 보면은 되게 또 너무 멋지고 예쁜 모습 네 있죠. 좋아요. 되게 사진 보면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 되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찡한 거 네 찡한 거는 없어요. 저는 그냥 좋아요. 자, 이번 주 잡생각 주제는 사진이죠. 계속해서 사진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다 좋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내주세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진에 대한 잡생각도. 네, 뭔가 사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면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자. 월요일 야간 작업실 벌써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K님 전 진짜 제가 그 디얼러브 활동할 때 뵙고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반가웠고 또 해찬 씨 학교 후배인데 또 이렇게 야간 작업실 통해서 또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연주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나머지 동민 씨 원영이 형 그리고 균현이 형 너무 좋았고요. 균현이 형 진짜 생일 완전 축하합니다. 네, 자 내일은 저랑 여러분이랑 전화 많이 할 거예요. 네,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들 뭐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뭐든 좋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 듭니다. 야간작업실 말머리와 닉네임 함께해서 보내주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통화하면서. 자, 야간 작업실은 매일 오후 4시에
그리고 밤 10시에 재방송되고요. 나우 앱에서는 다시 보기 항상 가능하니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해주세요. 네, 주말에 함께 했죠? 네. 자, 그럼 끝곡으로 패더 엘리아스의 홈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안녕. Crowded street somewhere away from home. People all around, but I'm alone. And I can't help myself, watching my teardrops in the snow. And I should feel like Christmas, but I don't. It's the time of the year to be joyful. Have fun and be hopeful, magic appears and the bad things go away. So I'll close my eyes and see the firelight, snow in the sky, the star is shining bright. I swear I can hear the angels sing, but can't seem to take it in until I go back to what I've always known. Guess there's truly no place like home. Truly no place like home. Santa's giving hugs out in the cold. Children singing carols to whom they love. I do what I can. I got my mama on the phone, but I can't feel Christmas till I'm coming home. It's the time of the year to be joyful. Have fun and be hopeful. Magic appears and the bad things go away. So I'll close my eyes and see the firelight, snow in the sky, the star is shining bright. I swear I can hear the angels sing, but can't seem to take it in until I go back to what I've always known. Guess there's truly no place like home. Truly no place like home. Guess there's truly place like home. Truly no place like home.